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작 발표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대표로 KBS 드라마 센터 황의경 센터장님 잠시 모시고 격려 인사 말씀 살짝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효시민의 각자 도생은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저희 KBS가 좀 정말 좀 작심을 하고 그동안 조금 여러분들 시청자들 기대에 좀 미진했던 전작들의 좀 부진을 좀 씻고 주말 연속극 경쟁력을 조금 더한 단계 좀 높이는 드라마로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하나뿐인 내편 때도 제가 이제 CP로서 이제 유희 씨하고도 또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요. 유미나 배우님, 이양 배우님, 유희 배우님, 고준 배우님, 하준 배우님, 또 훌륭한 연기자들 모시고 또 이방원 연출했던 우리 김영일 감독님, 또 조정선 작가님, 제작진들의 호흡도 그 어느 작품보다도 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또 주말 KBS 주말 연속극이 좀 진화돼야 되고 또 어떻게 좀한 단계 도약해야 되는지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해 주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의견들을 좀 충분히 좀 저희 제작진들도 반영해서 KBS 드라마가 단순히 어떤 시청률만 빛내는 작품이 아니라 동시대 우리 살아가는 시청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좋은 드라마 되기를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의경 센터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말 KBS가 작정하고 이번 주말 드라마, 새 주말 드라마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효시민의 각자 도생의 주역들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작품 타이틀롤이죠. 이효심 역의 배우 유희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사진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듯이 정말 헬스 트레이너로 정말 건강미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진도 건강미 넘치게 매력적인 사진 부탁드립니다. 태산그룹 기획실장 강태호 역의 하준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사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카메라 봐주시고요. 오, 예쁜 하트 사진 예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의 사촌 형이자 태산그룹 총괄 경영 본부장 역의 강태민 역 고주원 씨 모시겠습니다. 고주원 씨가 이번 역할을 위해서 무려 10kg이나 감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멋진 스투피 잘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 씨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미라 씨가 오늘 정말 아름답게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드라마에서는 또 유희 씨와 티격태격한 모녀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윤미라 씨와 이희양 씨 흑과 백의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멋있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을 맡으셨다고 하는데요. 멋있게 찍어주세요. 네. 쌍하트 좋습니다. 쌍하트. 쌍하트 갑니다. 네. 효심이와 엄마 어떤 관계가 펼쳐질지 사랑스럽게 두 아들들인 것 같아요. 아들과 조카.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KBS ETV 새 주말 드라마 효심이네 각자 도생 과연 어떤 작품인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효심 트레이너님.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주셔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훌륭한 트레이너입니다. 돈 벌어서 다 어디다 갔어요? 막 집에다가 쌓아놓고 밤마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우리 장남.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왜? 우리 살림 꾸러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당신은 당신 자식들을 안 키울 거야? 신 증발! 오빠, 내가 낼게. 난 공부하다 맥 끊기면 돌아버린다고! 가지고 가. 한숨 쉬지 마세요. 당신만 공부가 힘듭니까? 이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한테 화풀이 하면 안 되죠. 보니까 여동생이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이씨! 우리 이효신 씨 어머님께서 3주 전에 산대. 도대체 왜또 돈을 빌린 거야? 다시
아저씨는 안 그런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엄마! 동생분께서 2주 전에 3천.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 이 새끼! 나 혼자 죽는다! 야, 이 여자! 너 덤비면 죽는다! 야! 재벌식 문어발 경영이라고 욕을 얻어먹을 게 뻔합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공복은 아닌 것 같다. 부회장일 때랑 회장일 때 사람들이 달라도 이렇게 달라. 이 모든 게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태장으로 부회장으로 승진하시는 겁니까? 고생했다, 아들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저희들의 세상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큰어머님. 네가 웬일이니? 니들 맘대로 하려고 날 여기 가둔 게냐? 주무시는 게 편안하시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를 유일하게 보살펴셨던 분입니다. 할머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테인은 어떻게 됐어요? 찾고 있습니다. 그 기집애도 빠른 시간 안에 잡아드려요. 아, 이거 봐! 아, 이거 놔요! 내가 너 같은 말 갖고 미역국을 먹었어! 동반 따라가면 기집애! 아, 뭐래! 기자 찾아가서 다 불어버린다? 태희 오빠한테도 전화해서 다 불어버린다? 치명적 이유 하나 만들어 쫓아내. 너처럼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 더 좋고. 어디 갔어 이 놈이! 전화를 안 받아! 죄송합니다! 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혼은 안 돼. 예? 아이고, 가만히 있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니까! 효도가 어떤 할머니를 차로 치워가지고 우리 아빠 주먹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가훈이가 어르신 그렸답니다. 예쁜 할머니라고. 여서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노인네. 아, 옥탑방 할머니 씨? 차에 치워도 병원도 안 간다. 경찰도 안 된다. 이제는 옥탑방에 눌려 살겠다고. 새벽 5시에 PT 회원 한 명 들어왔는데. 대표님, 저희 오픈이 6시인데요. 오늘부터 5시로 바꾼다. 네? 새벽에 트레이너가 그쪽밖에 없습니까? 여자하고는 운동 안 합니다. 저 혼자 알아서 운동하다 갈 테니 새벽에 문만 좀 열어주십시오. 그럼 VIP 회원 한 명이면 센터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데. 비위 잘 맞춰. 그리고 이번 PT권 인센티브는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보고. 자정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럼 제가 일부러 부딪혔단 말씀이세요? 왜? 이선생이 둘이 안 맞나 봐. 둘이 못 만나게 해야겠어요. 우리 이선생이 너무 아까워. 생긴 건 꼭 기생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진상 중에 진상이에요. 으흑, 재수없어. 선생님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운동 시작해야죠. 제가 PT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요? 본부장님들 하시던 시간대에 새로운 회원 한 분이 등록을 하셔가지고요. 형이랑 많이 친했나 봐요. 제가 선생님이랑 운동하니까 형이 많이 서운한 것 같더라고요. 어! 죄송해요. 제가 빨리 사라질게요. 아! 이 사람 그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운동 잘 가르치는 여자야. 회원님 저 싫으시다면서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데요? 회원님! 에휴, 저래야 이 선생 인생도 발전이죠. 맨날 운동만 해가지고 언제 시집을 가? 누구나 아파 죽겠네. 전화나 하고 있고. 오늘 저녁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선생님이랑 운동 안 합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거 합시다. 아, 뭐 나보고 어쩌라고. 우린 아버지가 없잖아. 이렇게 살면 아버지 안 계셔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그럼 우리가 너무 창피하잖아. 야,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파이팅! 헌법 제12조 제4항. 누님 말씀대로 어디 택배 알바라도 나갈게요. 이번에는 엄마가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시대의 효녀요. 가족에도 기쁘시고. 오죽하면 이름이 효심이겠어요, 효심이.
예, 반갑습니다. 연출을 맡은 김형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서 효시민 역할을 맡고 있는 유희입니다. 이렇게 기자님들 뵌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굉장히 떨리고요. 네, 답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서 강태호 역할을 맡은 하준입니다. 먼 길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서 강태민 역을 맡은 고주원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서 엄마 역을 맡은 입니다. 저는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서 태호의 큰엄마, 큰어머니, 그 다음에 태민이의 엄마인 장숙한 역을 맡은 이휘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 나눠봤고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효시민의 각자 도생, 일단 어떤 드라마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감독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심의 각자도 그냥 보셨다시피 효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효라는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인지, 그리고 효의 여러 가지 색깔도 다르니까 그런 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게 이 드라마가 전달하고 한 바입니다. 네, 사실 요즘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시대에서 효라는 거는 우리 KBS에서만 할 수 있는, KBS 주말 드라마에서만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작품 주역분들 한번 뭐에 끌려서 이 배역을 맡게 됐는지 한번 한번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유희 씨, 유희 씨 대본 보시고 뭐에 끌려서 효심이 역할을 맡아야겠다 결심을 하셨을까요? 사실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효심인의 각자 도생의 효심이의 캐릭터를 제가 전달을 받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네, 대본을 읽으면서 효심이의 가족 얘기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도 있고, 그리고 이웃 간의 얘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드라마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심인의 각자 도생의 효심이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면 효심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KBS 주말 드라마 첫 주연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사실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참 정겨운 현장인 것 같아서 촬영할 때마다 매 순간 되게 어떤 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퇴근길마다 좀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고주원 씨는 사실 제가 이렇게 살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굉장히 하셔서 이 태민 역할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 살을 빼신 거 말고도 이 드라마 준비하면서 신경 쓰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뭐 다이어트를 신경 써서 하긴 했지만, 예, 유희 씨도 굉장히 예. 예, 역할이 트레이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서 강태민이라는 역할이 많은 남자 배우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 싶었던 역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네, 그 역을 제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현실에 있을까 싶긴 한데 그 역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헤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고, 슈트를 입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슈트핏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트레이너하고 굉장히 의기투합을 해서 잘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드라마 마지막까지 네, 화이팅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 씨, 궁금한 게 이번 역할이 사고뭉치 엄마인데도 왜 효심이는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해보진 않으셨어요? 다 자식들 위한 사고인데
딸은 엄마 편이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은 너무 효녀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 키우면서 고생하고 키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 또 아빠는 몇십 년 전에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투정을 부리고 억지 소리를 하고 그래도 이해를 해주는 이해를 또 안 해줘도 별 수 없는데 우리 딸은 효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제가 이걸 작품을 하면서도 아유 이 엄마는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아들 선호사탕 있잖아요. 우리 예, 한국 예. 엄마들. 그래가지고 오빠도 도와줘라. 그 약한 딸한테 동생도 도와줘야 된다. 그런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착한 우리 효심이가 그 엄마를 다 이해하고 가정을 돌보고 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효심이가 어떻게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 각자 도생에 엄마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있죠. 이제 다 각자 도생을 해야죠. 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각자 도생이에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예.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나가야죠.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사고뭉치 엄마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윤미라 씨 특별히 뭐 신경 쓰시거나 신경 쓰는 거 없어요. 원래 그냥 대본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네. 신경 안 씁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네. 네. 자연스럽게 윤미라 씨 모습 네, 보여주시면서 네. 많은 명품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믿으셔도 돼요. 믿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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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휘경 씨에게 마이크를 넘겨볼 텐데 이번에는 좀 악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역할을 맡으신 거죠?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 제가 오늘 저 의상 컨셉을 코디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악녀여야 한다. 늙은 악녀면 안 된다. 해서 코디가 맞춰서 오늘 이제 갇혀 있고 무대에 올라와 보니까 제가 구두 높이 때문에 최고의 악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 제가 오늘, 예. 드라마를 40년 했어요. 40년 중에 거의 절반은 나쁜 여자, 최악의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뭐 인생에 마침표가 없듯이 아마도 악녀 역할을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숙향 역할 또한 어떻게 또 어떻게 또 더 그 삐뚤어진 야망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생에도 배우로 살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효심이가 돼서 저 트레이닝복을 입고 열심히 뛰는 역할을 목표로 제가 최고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네. 야망이 넘치시네요. 사실은 뭐 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족 드라마라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지만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다시피 이때까지의 몇 편의 드라마가 조금 요즘 같은 세상에 좀 밝고 유쾌하지 그걸 바라는 거에서 좀 기대감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밝고 그 코믹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정서를 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뻔한 주제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거가 기본이 되셔서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지 않겠나 바람입니다. 네. 네. 근데 유희 씨 네. 시청률 35% 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예능을 출연할 때마다 이제 소개 멘트 자체가 하나뿐인 내 편 40%를 넘은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그 35%라는 기준 자체는 저희 그냥 야외 촬영을 할 때 우리 드라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20%, 30%, 40%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끼리. 그 시청률이 드라마의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30%가 넘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바람이 있고요. 사실 저희는 촬영을 하면서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제가 없는 선생님들의 촬영을 저도 모니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네. 35% 이상 40%까지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럼 35% 넘는다 그럼 뭐 공약 같은 거 있으세요? 사실 35% 안 넘어도 저희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너무 좋은 건데, 아까 이제 하준 오빠랑 라디오를 갔다 왔거든요. 예. 저희가 30%를 넘으면 이제 단독으로 혼자 네, 이은지님의 라디오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아주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오빠가 혼자 출연을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30% 넘으면 아침마당에도 출연해 주세요. 유혜 씨 단독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4년 정도 된지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저를 도란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벌써 우리 하나뿐인 내 편이 4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럴 때마다 느끼고, 부담감은 사실 제가 효시민의 각자도생의 타이틀로 제 캐릭터 이름이 들어간 게 처음이라, 그리고 별관에 제 단독 사진이 굉장히 크게 걸려있는 것도 제가 처음이라. 별관뿐만 아니라 KBS 곳곳에 지금 네네, 제가 지금 있는 게 다 KBS를 있습니다. 갈 때마다 잘해야 된다. 효심아, 넌 진짜 잘해야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고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 대본대로 열심히 뛰고 잘 먹고 엄마한테 사랑을 드리면서 화도 내고, 네, 그냥 그 극중에 정말 효심이처럼 제 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사실 촬영을 하면서 많이 없어졌고요. 부담감보다는 기대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고준 씨는 유희 씨랑 하준 씨 호흡 맞추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올 여름 정말 더웠거든요. 그 무더위 속에서도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 되게 서로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의 감동이 있었고, 초반에는 약간 역할하고 배우들이 떠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들 너무 그 역할화가 돼인 상태에서 현장에서 마주쳐가지고 저한테 나만 잘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자 도생이군요. 각자 도생. 그래서 좋은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하진 씨는 뭐 호흡 맞추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셨어요? 아까 형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으로 저희가 굉장히 서로 되게 배려를 많이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유희 씨도 뭐 어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는 씬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오히려 더 주변 스태프분들한테 더 좀 이렇게 치어업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에너지가 또 시청자분들께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네. 네. 아들 조카 다 잘생겼다는 거. 아, 네. 예. 그래서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연기할 때. 네. 그리고 아직 지금 같이 마주쳐서 연기하는 씬들은 한 씬, 두 씬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잘생겼다라는 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보시면서 많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랄 정도로 연기를 우리 딸 잘한다, 효심이. 예, 오늘 연기 잘하고 그 이상 뭐 더 있겠어요. 그렇죠. 뭐 배우한테 연기 잘한다가 제일 중요한 칭찬이죠. 네. 저기 우리 드라마를 봐야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 효심이를 보면 그 오뚜기 인형 있잖아요. 오뚜기 인형이 생각이 나요.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든 또 사람에 의해서 시련이든 그걸 다 딛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밝게 웃는 그런 오뚜기 모습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사는 게 힘들더라도 우리 효심이를 보면서 그 에너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하고 효심이를 놓고도 러브라인 경쟁관계에 있고, 이 회사 후계자 구도를 가지고도 이게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 고지원 씨를 이길 만한 나만의 필승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태호는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갔다 온 친구긴 하지만 어떤 그 시고르 자부종 같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고르 자부종. 보다 보면 그냥 좀 귀엽네 이런 넉살 같은 멍멍이 느낌으로. 멍멍이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근데 예.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냥 보다 보면 좀 귀여운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아, 멍멍미로 필사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고주원 씨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생을 이길 만한 본인의 필살 전략.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되게 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하기도 하고 회유를 부리기도 하고 밀당도 하긴 하는데 밀당도 하고
네, 일단 직진하는 성격이라서. 직진나. 네, 사랑 앞에는 그런 성격인 게 네,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주원 씨 같은 사람이 직진하면은 이거 안 받아줄 수가 없는데, 또 하준 씨 같은 사람이 먹묵미로 또 다가온다면 이것도 받아줄 수가 없고, 유희 씨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버지랑 네, 최수정 아버지랑은 정말 연락을 자주 하는데, 제가 먼저 세트 촬영이어서 제 포스터 옆에 최수정 아버지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약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샷으로 찍고, 아버지 저희 투샷 오랜만이죠? 라고 보냈더니 아버지가 그거 어디니? 나도 한번 보러 가겠다 라고 하셨고, 사실 제가 캐스팅이 되자마자 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바로 전화가 오셔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아버지도 열심히 할게, 딸도 열심히 해 라고 해서 정말 훈훈하게 통화를 했고, 제가 트레이너 역할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PT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운동 관련된 것보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말투나 어디를 할 때 어디를 잡아주시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봤던 게 많았고, 그리고 극 중에 제가 육상 선수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달리기를 몸이 그렇게 안 이뻐요. 그래서 그 김민지 선수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수업을 좀 한 세네 번 정도 받아서 나름 했는데, 그게 또 선수분들의 폼을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상반신 위주로 좀 수업을 받아서 보시는 분들이 좀 어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지. 각자 도생에 굉장히 저는 주안점이 가거든요. 예. 마지막 최점은 각자 도생인 건 분명히 아닙니다. 너무 의존하다가 이제 자기가 독립적으로 각자 도생이라도 하는 과정을 겪고 마지막은 결국 가족으로 남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게 각자 도생은 끝나지 않을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시민의 각자 도생 8글자잖아요. 저 혼자요? 여기서는 혼자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같이 나눠서 하시겠어요? 혼자 하시겠어요? 나눠주세요. 아, 진짜요? 그럼 제가 먼저. 예. 담배 먼저. 그러면? 예. 효시민의 각자. 제가 그러면 오늘 띄우겠습니다. 자. 효시민의 각자 도생은? 심! 심심할 수가 없는 드라마입니다. 이! 이제 시작합니다. 네! 윤미라 씨.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어렵다. 닭. 닭기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각자 도생 식구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독님, 자! 자. 자요? 자.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시 유희 씨예요. 도! 도. 도? 도?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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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 마지막 마무리하죠. 어렵다, 이거 생. 정말 생생한 감동과 네, 재미가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점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십시오. 예, 그 우리 유희 배우의 건강한 배역을 김모 씨 환영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유희 씨. 저희 효시민의 각자 도생의 캐릭터 자체에 한 번 한 번 다 정말 살아있는 캐릭터의 모습을 담아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사연들과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시청자분들 다 많은 공감들, 각자 공감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잘 찍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시청률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많은 드라마가 있을까? KBS 주말 극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드라마 역대 주말에도 손꼽히는 드라마가 많은데요. 저희도 그 드라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BS ETV 새 주말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작 발표에 찾아주신 기자님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요. 효시민의 각자 도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 맡은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효심 트레이너님,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주셔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훌륭한 트레이너입니다. 돈 벌어서 다 어디다 갔어요? 막 집에다가 쌓아놓고 밤마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우리 장남,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왜? 우리 살림 꾸리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당신은 당신 자식들을 안 키울 거야? 당신 정말! 오빠 내가 낼게. 난 공부하다 매 끊기면 돌아버린다고! 가지고 가. 한숨 쉬지 마세요. 당신만 공부가 힘듭니까? 이봐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한테 확보를 하면 안 되죠. 보니까 여동생이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이씨! 우리 이효신 씨 어머님께서 3주 전에 산대. 도대체 왜 또 돈을 빌린 거야? 다시는 안 그런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엄마! 동생분께서 2주 전에 3천.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 이 새끼야!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야 이 여자! 너 담비면 죽는다! 야! 재벌식 문어발 경영이라고 욕을 얻어먹을 게 뻔합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공복은 아닌 것 같아요. 부회장일 때랑 회장일 때 사람들이 달라져. 이렇게 달라. 이 모든 게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대장으로 부회장으로 승진하시는 겁니까? 고생했다, 아들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저희들의 세상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큰어머님. 네가 웬일이니? 니들 맘대로 하려고 날 여기 가둔 게냐? 주무시는 게 편안하시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를 유일하게 보살펴주셨던 분입니다. 할머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태인은 어떻게 됐어요? 찾고 있습니다. 그 기집애도 빠른 시간 안에 잡아드려요. 아 이거 봐! 아 이거 놔요! 내가 너 같은 걸 갖고 미역국을 먹었어. 돈만 깔아먹는 기집애 다 뭐래! 기자 찾아가서 다 불어버린다? 태우 오빠한테도 전화해서 다 불어버린다? 치명적인 이유 하나 만들어 쫓아내. 너처럼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 더 좋고. 어디 갔어 이 놈이! 전화해라 한마디! 죄송합니다! 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어는 안 돼. 예? 아이고 가만히 있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니까! 효도가 어떤 할머니를 차로 치워가지고 우리 아빠 중어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가훈이가 어르신 그렸답니다. 예쁜 할머니라고. 여섯.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노인네. 아 옥탑방 할머니씨? 잘 치워도 병원도 안 간다. 경찰도 안 된다. 이젠 옥탑방에 눌려 살겠다고. 새벽 5시에 PT 회원 한 명 들어왔는데. 대표님 저희 오픈이 6시인데요. 오늘부터 5시로 바꾼다. 네? 네? 새벽에 트레이너가 그쪽밖에 없습니까? 여자 학원 운동 안 합니다. 저 혼자 알아서 운동하다 갈 테니 새벽에 문만 좀 열어주십시오. 그럼 VIP 회원 한 명이면 센터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데. 비위 잘 맞춰. 그리고 이번 PT권 인센티브는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보고. 네. 자전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럼 제가 일부러 부딪혔단 말씀이세요? 왜? 인생이 둘이 안 맞나 봐. 둘이 못만 나게 해야겠어요. 우리 이 선생이 너무 아까워. 생긴 건 꼭 기세모래비처럼 생겨가지고. 진상 중에 진상이에요. 재수 없어. 선생님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운동 시작해야죠. 제가 PT는 못해드릴 것 같아요. 왜요? 본부장님들 하시던 시간대에 새로운 회원 한 분이 등록을 하셔가지고요. 정이랑 많이 친했나 봐요.
제가 선생님이랑 운동하니까 형이 많이 서운한 것 같더라고요. 어, 죄송해요. 제가 빨리 사라질게요. 아! 이 사람 그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운동 잘 가르치는 여자야. 회원님 저 싫으시다면서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데요? 회원님! 에휴, 저래야 이 선생 인생도 발전이죠. 맨날 운동만 해가지고 언제 시집을 가? 누구나 아파 죽겠네. 전화나 하고 있고. 오늘 저녁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선생님이랑 운동 안 합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거 합시다. 아, 뭐 나보고 어쩌라고. 우린 아버지가 없잖아. 이렇게 살면 아버지 안 계셔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그럼 우리가 너무 창피하잖아. 야,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파이팅! 헌법 제12조 제4항. 누님 말씀대로 어디 택배 알바라도 나갈게요. 이번에는 엄마가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시대의 효녀요. 가족에도 기쁘시고. 오죽하면 이름이 효심이겠어요, 효심이. 효심이.